반갑습니다. 지금 지코 소리도 켜놨고요. 됐다. 아이고,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거? 27명 와주셨다. 이야, 많이 도와주셨네. 일단은 말씀드린 이런 대로... 사람 방송에 27명이 보러 올 수가 있나? 사람 참 많네요. 한 명인데 27명이면 차례지. 이렇게 사람 많이 아니 한 10명쯤 올 거를 예상했는데 30명 가까이 오신 거는 좀 예상 외네요. 다들 반갑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21시 하려 했는데 이게 모으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20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지금. 한 못해도 한 30분 이상은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9시 말고 8시로 1시간 앞당겨서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게스트로 강제 써있는 대로 미네님, 그리고 이순님, 이네님, HTM님,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도 와 계십니다. 일단 미네부터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교합 접고 작곡하고 있고요. 미네라고 합니다. 다음 이수님. 이수님. 어우 이 병신 새끼 마이크 끄고 있네. 자 넘길게요. 자 이네님. 안녕하세요. 거제 시민입니다. 자, 그냥 완벽했다. HTM님. 예 HTM님도 와 계시고요. 이수 마이크. 아니 이수 왔는데. 아이 잠시 불러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이 다섯 명에서 Q&A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뜨나? 오, 뜬다. 나이스. 야. JP 점프 구독자 1K 기념 Q&A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딱딱딱딱. 오, 모두 안티. 오. 딱딱. 지금 방송 24명 보고 계시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겹습니다. 일단은 제 겹치는 질문들은 한 대로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말은 다른데 거의 비슷한 질문들은 그냥 모아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120개예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게 은근 많았어요. 솔직히 교합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하자면은 어렸을 때 그냥 철도 입덕하면서 솔직히 동시에 보기 시작하게 된 게 교통합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철덕을 시작하면서 그냥 교통합성도 바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살짝 동경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5학년 때쯤에 그 지금 에어디펜스님이죠. 방공님 리퍼 강좌 보고 바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올라간 게 일반스예요. 그 일반스 여러분 그 진짜 명작입니다. 한 번 꼭 보셔야 함. 예, 보지 마시고요. 전설의 작품 100만 아니 그 금전가는 상행자 봐야 됩니다. 아니 그건 내렸어요. 금전가는 상행자 그것도 봐야 됨. 그 경전 스쿼시 리메이크도 봐야 됨. 내가 부계정으로 리어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개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언제부터 입문하셨나요? 언제였지? 일반스 업로드 한 게 19년쯤이었나? 19년 11월 21일이네요. 네. 그때쯤에 입문했으니 야 그럼 은근 오래 했다 나 5년 했네 그러긴 한 5년 정도 하셨네요 5년 했네 나 거의 네, 다음 달 되면은 정확히 5년 차 되네요 오 신기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반스 역대급 명작임 개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일본 심지어 이거 일본 분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이게 아니었나요? 아이 그냥 생각만 사람, 하면 웃습니다 아는 사람은 원래 유래를 알긴 아는데 여러분 그 점프 닉네임 유래 점프역 아는 건 좀 아셔야 합니다 원래 의미는 따로 있는데 알 사람만 진짜 알고요. 그냥 부산의 전포역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선동인 아니 모토모토노 이미와 아르케도 나이쇼 데스 부산노 타우라에키 도유 코토니 시마스 오케이 다음 본인의 제일 우소다, 만족스러운 우소다 이야 일반스죠 데스 일반스 일반스죠 야리마스 네. 제일 만족스러운 작품 제일 만족스러운 작품 솔직히 이거는
아니 뭔 일반 스트립이야. 이거는 솔직히 업로드 될 때마다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로드 될 때마다 그 올라가는 작품이 솔직히 제일 만족스러운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오류카이존 2024가 되겠네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대충 만들었는데. 자 다음 교통합성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는 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 그냥 개미쳤다. 그냥 개팩트. 이게 교통합성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질문은 4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교통합성 어떻게 만드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갖고 그냥 4-몇 번으로 여러 개를 또 나눴어요. 위에부터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리님입니다. 주음이 통통 튀게 만드는 법. 네, 주음이 통통 튀게 만드는 법? 볼륨 멤벨로크를 잘 조절해보세요. 그쵸. 이거는 서면존의 예시로 하나 들어드려야 되나? 아니다. 오류카이존에도 저런 음색을 하나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대충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얘거든요. 여기 몇 번이냐? 3번이다. 그 릴리드 값을 없애고 디케이를 잘 조절하시면 시그마님처럼 음색 만들 수 있음. 대충 이렇게 설정하시면 그래도 맛있게 나옵니다. 안 보여요. 에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화면이 안 보여요. 서버 화면이 나왔구나. 예. 네. 요게 지금 오류카이존 프로젝트인데 요 맨 앞에 시작할 때 요거 얘가 엠벨로프를 대충 이렇게 설정해도 이렇게 설정하면은 좀 생각하신 대로 음색이 통통 튀게 나올 겁니다. 디케이를 좀 되게 줄여드리고 요 텐션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왼쪽으로 쫙 끌어당기는 것도 좋고 서스는 재량껏 요 릴리즈도 재량껏 설정해주시고 이펙트에서 요 컴프레서가 좀 중요합니다. 얘네 컴프레서 좀 맛있게 조정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체용으로 어택노브 쓰셔도 괜찮다고 아, 생각을 해요. 으악 안돼. 어택노브는 솔직히 저는 컴프레서 위에다가 이렇게 두고 하거든요. 이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그 사실 컴프레서 잘못 만지실 거면 어택노브 쓰셔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통 튀는 음색 바로 답변해드렸고 소재 가공 순서 주로 사용하는 VST 또는 FX입니다. 소재는 일단은 코리아 메트로팩 2.0에 있는 소재를 보통 쓰고 있고요. 아니면은 지인분들께 얻은 소재로 또 사용을 해가지고 FL에서 루프를 시켜준 다음에 엠벨로프 좀 어떻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VST를 넣긴 하는데 VST는 제일 주로 쓰는 게 일단 FL 기본 EQ하고 탈코러스, OTT 폐필터의 컴프레서 그리고 FL 기본 딜레이, FL 기본 리버브 요 정도 제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방송 모드를 안 켜놨네 이거. 됐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오류카이 존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와이드 이거 안 되네. 여기 보시면은 컴프레서하고 아니 컴프레서래 EQ2하고 탈코러스, OTT, 컴프 리버브, 딜레이. 잘못 얘기했다. 이게 딜레이고 이게 리버브예요. 이거 이렇게 주로 쓰고 댕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쓰고 좀 필요할 때는 좀 여러 개 넣긴 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든가 베이스 몇 번이냐? 7번이네요. 베이스 할 때는 디스토션도 좀 넣고 다니고요. 필터도 넣고 하고 뭐 스테레오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원곡 분위기를 살림만 만들 수 있나요? DL7333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인데 내가 더 그니까 오히려 내가 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인데 얘가 오히려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답변을 해드려야겠죠. 원곡 분위기를 살리면 만들 수 있냐 어떻게 영상을 세심하게 보고 아이, 잠시만요. 아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지금 디스코드로 갑자기 또 카메라를 켜갖고 어쨌든 원곡 분위기를 살리며 만들 그냥 죽어라. 솔직히 곡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려나요? 아 이건 얘도 어렵다. 어떻게 답해야 되지? 이거는
본인 솔직히 본 이 DL7333 니가 만드는 것만 해도 솔직히 좀 분위기 잘 살리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얘한테 답변해 주는 거니까 패스. 사용하는 툴, 리퍼하고 FL 스튜디오 21, 애프터 이펙트 2021, 그리고 보컬 시프트 이렇게 4개 주로 쓰고 있습니다. FL을 음성할 때 주로 쓰고, 대사할 때는 리퍼 쓰고 있고요. 조교가 필요하면은 보컬 시프트도 병행하고 있고, 영상이나 표지 만들 때는 애프터 이펙트 2021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음조절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는 음조절 쉽게 하는 법은 없을까요? 권호준 선수님하고 DL7333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방송 끝나고 대충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 잘하는 법. 이거를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다 넣었을까? 잘하는 법은 잘. 김용진 화이팅! 분탕 쟤 좀 쳐내라. 다음, 음원 계속... 비결이 궁금합니다. 음원 비결? 비결이랄 게 있나? 나한테? 약간 그 음보정 같은 거 하는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음보정이라 마스터 드래그 OTT 100%를 넣기. 저거는 분탕, 저거는 분탕 대답이고요. 아니 싸고 한 5개 박는 거. 아 미쳤나봐.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믹싱. 그 전포님 예전에 믹싱하신 거 보면은 사구시랑 EQ 하나하고 끝이었어요. 예, 진짜 옛날 음색이고요. 요즘에는 여러 개 자주 쓰고 있습니다. 비결이라 할 게 솔직히 악기, 솔직히 원곡의 악, 아이 잠만 뭐라 답해야 되냐 이거. 비적존이면은 원곡의 악기를 좀 살려서 만드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슬라이드도 최대한 구현을 10개 하고 정도 있고. 박으시면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개소리 마시고요. 아무튼 원곡의 악기를 최대한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이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답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현장 모션 어떤 식으로 하면 잘 찍을 수 있나요? 도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바본. 그냥 영상, 그냥 여러 레퍼런스 영상들 보면서 이렇게 찍으면 이쁘겠다 싶은 것들 좀 모아놨다가 실제로 가가지고 그렇게 찍어보는 게 좀 좋긴 해요. 솔직히 이거 현장 모션은 솔직히 카메라빨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짐벌 쓰세요. 짐벌. 짐벌 좋습니다. 그 다양한 현장 모션을 찍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장비빨입니다. 장비에 투자하십시오. 장비빨은 맞아. 센팀을 사라. 장비빨은 맞긴 해요. 뭐 저도 DJI 짐벌 카메라 사고 현장 모션 이쁘게 찍고 다니고 있고.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만들 때 주로 쓰는 폰트. 지금 여기에서 그쵸. 지금 여기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프리텐다드 나오면 점포임. 인정. 혹시 유료 폰트인가요? 아니요, 무료 폰트입니다. 이게 프리텐다드가 한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같이 되는 폰트라서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프리텐다드 여러분 한 번씩 받아갖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로켓 추천합니다. A4-20번 F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음조절 소스. 실로폰 출입문 그리고 도큐 차임 이 정도? 실로폰... 그러면 한국 거에도 일본 소재를 쓰셨다는 게? 예, 그쵸. 근데 도큐 차임은 베이스 말고는 잘 안 써갖고 지금 오류카이존에서도 정확히 이 세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실로폰 여기 들어가 있고. 아니, 그냥 직접 따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세럼 가상악기로 가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썼고 출입문 여기서도 썼고. 아니면 직접 샷건을 써서 소스를 생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쿄 차임입니다. 얘는 베이스. 얘는 어느 소재를 넣어도 뭐예요? 이 정도 되게 돼갖고 아무렇게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글씨체 양진체 추천한다 하는데 무슨 폰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루아열차님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작품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작년에 올린 것 중에 망상감상 대상 연맹이 있어요. 그때 철야하면서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망상감상 대상 연맹 제일 어려웠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입니다. 소스 촬영 시 사용하는 카메라, 남산역 1번 출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는 일단은 소니사의 알파 6000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 쓰고 있고요. 렌즈는 번들 렌즈 16에서 50mm짜리 광각 줌 렌즈 하고, 원래 옛날에는 55에서 210mm짜리 망원 줌 렌즈를 썼었는데 고장하고 이번에 새로운 70에서 300mm 망원 줌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대기 화면에 있던 요 사진도 70에서 300mm짜리 카메라로 찍었고요. 현장 모션 같은 510 버려? 아니 고장났다니까? 단종됐잖아 심지어. 아니 제가 고장 내가 팔아드렸는데 왜 부수셨나요 그걸? 풀프레임 카메라 내가 부수고 싶어서 부쉈던 게 아니에요. 제가 22만 원 렌즈를 크롭에 박아? 카메라를 16만 아니 제가 22만 원 주고 데려온 렌즈를 16만 원에 넘겨드렸더니 그 6만 원은 물어내셔야 내 구성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현장 모션 같은 영상들은 말했다시피 아까 DJI 포켓2라는 액션캠 쓰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얘네 다 모아서 얼마 정도 하려나? 140 정도 하려나요? 그렇겠네요. 어? 오케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상감상 대상 연맹 학교에서 낸 작품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학교에다가 일이 있어갖고 냈던 작품 맞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짐벌 없이 현장 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님파를 짐벌로 만들면 여러분, 됩니다. 폰카를 쓰십시오. 폰카를 쓰세요. 핸드폰 카메라. 이네를 탑재합시다, 여러분. 이네님이 대표적으로 짐벌 없는 현장 모션 찍기 공신으로 불리고 있죠. 그 제가 이네 납치해서 현장 모션 찍어. 여러분 손이 짐벌이셔. 이네님이 진짜 팔이 완전 짐벌이에요. 이건 그냥 팔 안 흔들리게 핸드폰 잡고 찍으면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도 현장 모션이 이쁘게 찍힐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전증이 있어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짐벌 샀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GAF을 995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통합성 말고 다른 취미는 없는지. 리듬 게임하고 십덕질 정도가 다르나요? 리듬 게임 오따쿠 어떤 거? 리듬 게임하고 십덕질 말고 딱히 더 없는 거 같아요. 그 두 개. 오케이. 다음. 여러분 사볼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도페님입니다. 리듬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는 형 따라서 오락실을 갔었는데요. 그때 유비트를 처음 접했어요. 그 오. 유비트에 있던 곡 중 하나가 에반스야. 아, 거기서 그래서... 내가 에반스를 거기서 처음 쳤어. 아 그래서 첫 짝이 그 그거랑은 무관합니다. 그 암피님이 그때 노하실 것 같은데. 암튼 아는 형 따라서 오락실 갔는데 거기서 교통합성곡 대부분이 거의 다 리듬게임에서 나왔던 곡인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럭키라인 세븐님하고 We want tour money back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레드존 기준 음원 작업 속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오류카이존이 시험 끝나고 집 와서 4시간 만에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표지화까지.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빠르시네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통 1시간 정도면 다 만듭니다. 네이비 서구 남서구 님이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업 속도 높이는 법. 본인 영상 그냥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은 게 본인 영상이나 아니 영상은 좀 어렵다. 음성 스타일을 찾고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그 스타일 그대로 여러 개를 양산하다 보면은 속도가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음 CI님입니다. 공기 10kg을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는 2배가 되도록 가열했다. 공기에 가해진 열량이 500kcal이면은 엔트로피의 증가는 얼마인가? 단 공기의 종합 비열은 0.241kg kcal per kg. 그 저희는 도시이다. 그 저희는 군대 가신 분 질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님들 공대 가지 마세요. 공대 가지 마세요. 이거 잠시만요. 채찍 PC 한테 야, GI는 공대 군대 갔잖아. 한잔해. 이거는 군대 나이스. 이거는 계산기를 함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채찍 PT 돌리네. 0.859 kcal per kelvin이야 이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오류 점포역 쪽에 거주하시나요? 아니요, 저 오류동역 삽니다. 다음. 가장 좋아하는 역, 그냥 집 앞에 있는 오류동역? 점포역 아닌가요? 아니요, 오류동역입니다. 다음. 전 비동역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차량. 그냥 납작이? 그냥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옛날 전 공해산 타율차. 그렇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심플리 매니아 1님하고 철덕 1223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점포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출사 포인트. 근데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잘 찾고 다니지는 않아갖고 승강장 끝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쵸. 그 중에서도 전 노량진역 추천하고 싶습니다. 노량진역 인천 천안 방향 10-4 쪽 거기 은근 좋아요. 그 신길역 아래로 내려보시면 포인트 있는데 거기 가시면 신길역 쪽도 네. 좋습니다. 서울 비소득권 사시는 분들 서울 오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방역 환승 통로도 나쁘지 않은. F님 밥 뭐 드실 건가요? 아까 라면 먹었는데 또 뭐 먹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F님 구로극장 언제 나오나요? 내 말이 그니까 언제 나와. 아니 1년 전에도 구로극장 곧 나온다고 얘기하던 아직도 안 나왔어. 그냥 죽어야 함. 구로극장 500년 뒤에 나올 거 예상합니다. 아 그래도 농담이고요. 사실 구로극장 지금 영상 아예 싹 갈아엎었어요. 음성도 싹 갈아엎고 있고 뭐 작업 현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코레일 주둥이님입니다. 마음 vs 서해산 다원 신차. 어? 아니 둘 다 둘 다 좀 짜치는데? 그니까 둘 다 좀 에반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마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병신이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좋아. 저는 마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시노 UWU 심플리매니아 1 철덕 1223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뉴비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열심히 하세요. 예, 뺑이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힘들다고 열심히 집중하지 마시고 예. 그냥 힘들더라도 최대한 원작 고정하면서 하면은 잘 됩니다.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냥 열심히 저도 한마디 얹어봐도 될까요? 아 네 좋죠.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작품들 많이 찾아보고 그런 거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냥 예. 약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하시다 보면은 아니 근데 그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레퍼런스는 언제든 통함. 레퍼런스를 저도 찾아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도 사실 요새 약간 작곡을 파고 있어서 곡을 쓸 일이 많아지는데 그 곡도 레퍼런스 쓰면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구성 같은 거. 전포님 지금 많은 작품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것도 내 걸로 만들고 네, 그렇죠.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일 좋습니다. 지금 네. 그 디코 오버레이가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아,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 나 이거 못 봤었네. 예, 네, 형이야. 지금 보이죠? 잘 보인다. 됐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펜무, 저소크드 깡깡이, 에러동배, 도시바. 잠시만요. 핑크색이랍니다. 은색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펜무 기억 안 나는데? 넘기지. 옥색이었나? 넘길게요. 그제 펜무 어? 내 펜무 샹 잠깐만. 그 마이크 켜주세요. 여기 계시는데. 아니 어이 털리네 살짝. 옷장 한번 공개하시죠. 그냥. 이거 질문 받았을 때도 되게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 질문자분이 여기 계신데 질문하신 분 네. 한마디만 좀 해주실래요? 안키모띠 미치겠네 샴. 어우 멋지십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빨간 팬티 vs 파란 팬티. 넘어갈게요. 아니 왜 이렇게 팬티를 좋아해. 린사사야마님 혹시 우파이신가요? 이거 넘어갈게요. 아 왜 넘어가요. 아니 넘어가야 돼. 잠만 나 몇 개 넘긴 거야. 방0718님 점포역에서 노숙하신 이유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정포역 바닥 따뜻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K철덕님 오송역 vs 무한공항 둘 다 짜치는데 이것도? 전 오송역을 만약에... 좋아합니다. 저도 오송역에서 나온 것 같네요. 오송역 나쁘지 않아.
근데 무한공항 2조 들여서 그 이방에 그 이방에 청주 시민 있으신데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너 아니잖아. 여기 청주 시민. 사실 안 청주 시민입니다. 청주 시민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 솔직히 2조 들여서 2분 단축하는 건 에바잖아. 차라리 오송력이 낫다니까요 여러분. 오송력이 고품 가격도 그렇게 안 커요. 그렇다고 네, 합니다. 저는 청주 시민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송력을 아 근데 청주 시민으로 오송력 미친 진짜 개 같은 건 인정함. 그렇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헤드헌터님입니다. 좌우 무슨 손잡이인지 물어본 거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정치와 일절 관련 없이 오른손잡이입니다. 넘어갈게요. 아 네 잘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가.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하마스 vs 이스라엘 각각 어느 쪽을 이 시안 개새끼 아니야 이거. 일단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넌 나가라. 예수를 지지합니다. 넘어갈게요. 아니, 빨리 대답해주세요. 이거는 나를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헬로 JSNA님입니다. 서울메트로 vs 5678 서울도시철도. 저는 서울도시철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이긴 해. 5678이 쉽지 않네. 아니 섬에가 짱인데 이걸 아니 도시철도 돌려? 저는 솔직히 네. 메트로보다는 도시철도를 더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혹시 도로맨 감각이 연장시켜줬잖아 네. 한 잔에. 난 서울 메트로입니다. 아직도 부르고 다녀. 진순 vs 침매. 전 진순입니다. 닥치고 진순입니다. 와 진순이요? 왜? 여러분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니 진순 죽어라. 맛있잖아. 뭔 죽어라야. 진순 맛있잖아. 왜 그래? 저 어렸을 때 진순 배워서 못 먹은 거 빼고 안 먹었는데 맛없었어. 어릴 땐 진순이 맛있었어. 아니 진순 맛있잖아. 도는? 왜 그래? 진순의 대비 맛없습니다. 에이 뭘 모르네. 사실 그냥 진라면이 맛이 없음. 이건 인정. 이거는 저는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저는 진라면 좋아합니다. 넘어갈게요. 일본 이모입니다. 스키나 타베모노 또 가라이모노와 스키데스카. 뭐 먹을지 좋아하는지 하고 매운 거 잘 먹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가나이 울리는 노홍심. 저는 규카츠 좋아합니다. 규카츠 좋아하고 매운 거는 존나 못 먹습니다. 규카츠가 스키데스. 또 가라이모노와 혼토니 요아이데스. 하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햄최볕.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나 이거 이해를 못했어. 햄버거 최볕 배불러. 어 저 한 개 먹고 배불러요. 내가 굉장히 작습니다 전. 넘어갈게요. 성수 211님 리겐 포기 vs 합성 포기. 저는 대답을 포기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성적 취향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뱀입니다. 제 성적 1등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정말로 게이입니까? 개소리 하고 있네요. 천명 공약 없나요? 지금 Q&A 하고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ITX 아와르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제입대 지원 소감. 저는 군대 가지도 않았는데 뭔 제입대 드립이에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제입대는 CC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개소리 하지 마세요. MI님. 빨대구멍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저는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멍은 없습니다. 그렇대요. 제 넘어갈게요. 구멍은 두 개인데. 아이 사운드보드 누구야. 넘어갈게요. 희노님입니다. 퀴어 축제에 대해 한 말씀. 퀴어 축제가 뭐죠 근데? 성소수자들이 보이는 그런 축제죠. 뭐가 보이는? LGBT 성소수자분들 LGBTQ라고 하시는 LGBT가 넘어가겠습니다. LGBT노 이수님입니다. 저매추 진순 쳐드세요 그냥. 하이보이 민수님입니다. 김민수 아세요? 파워무비의 김민수는 아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이보이 민수님입니다. 신문 당선으로 영상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님입니다. 브래지어 몇 컵짜리 입으시나요? 빡소사. 저는 브래지어 안 입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주공이 저분은... 히나타님입니다. 어이 기사님 경적 울려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 오빠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플론트님입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있는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의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마다 당신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의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폭탄에도 좋습니다. 혹 미신이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HGXWCHE라는 사람은 1930년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복사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복근이 당첨되어 20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편지를 받았으나 96시간 이내 자신의 손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곧 40대였습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7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결국 그 이후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이 편지를 보내면 7년의 행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의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버리시거나 낙서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7통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행운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7년의 행운을 빌면서 마인크래프트 TNT 조합법 알려주세요. 모래 4개, 자갈 4개, 화약 1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콘크리트 아닌가요 그거는? 어?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 키타오사카 큐코 구천님입니다. 기아 한국 시리즈 우승 기원. 응 아니야 삼성이 이겨. 그렇대요. 저는 관련 없습니다. 안피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그레이스 믹시온복 vs 서든 에스 믹시온복. 나 마이크 킨다. 나 마이크 킨다. 그래. 저는 저는 서든 데스를 지지합니다. 저도 서든 데스 그레이스가 좀 이쁩니다. 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근데 최보는 둘 다 좀 그래. 믹시온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든 데스 좋아합니다. 최보는 그거야. 어우 좋다. 다음 넘어갈게요. 시완산입니다. 어떤 와퍼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거 질문 뜻을 모르겠는데 저는 롯데리아 먹습니다. 넘어갈게요. 으악! 아니 와퍼를 왜 의학이야? 왜 의학이야? 와퍼를 안 먹는다. 롯데리아를 왜 먹어? 롯데리아를 저는 롯데리아 먹음? 먹습니다. 저는 롯데리아 버거킹을 먹습니다. 버거킹을 잡은 적이 없어. 충격인데. 길섭 1852님입니다. 올라오시는 영상들 보면 혹시 론니콘, 가끔 리듬게임 출시해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교통합성이 리듬게임에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를 물어본 건 같기도 한데 뭐 그냥 그런... 네가 그냥 나는 네가 리듬게임을 출시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 그런가? 아니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 아마... 저분 나중에 리듬 게임 곡을 출품할 생각은 있을 것 같음. 아 나? 어. 리듬 게임 출시를 축하드립니다.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니버스 1123입니다. 영상화 가능. 바로 하세요. 핸드리신 교통공사님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제 대가리 안에 있는 뇌 속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바님,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시청 물어본 건가? 좋은 시청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우버님입니다. 구인력 vs 구로역. 저는 학교 앞에 있는 구인력을 좋아합니다. 구인력? 다음 넘어갈게요. 요게 구인력님입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라는 거? 지금 바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금. 저는 점포님의 자살을 희망합니다. 네 아가리 하시고요. 뭐라고? 저는 제 계좌로 100억만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사실 농담임. 가장 두려운 것은 넘어갈게요. ITX 새마을님입니다. 출사나 철도 활동 중 가장 기억 남는 거. 그 7월 작년인가 재작년이 아니 3년도 됐네. 7월 30일 날에 무궁화호 1513 탔던 게 제 기억에 남네요. 와 이걸 구로아이씨 정모를 안 치고 개너무하네. 아니 넘어갈게요. 너무 유저 VM1Y9 아 이거 제 실신이거든요. 왜 이렇게 섹시하냐고 물어봐주셨습니다. 이거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본인 얼굴에 꺼주시고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 한 개쯤은 있겠지 싶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순위를 매기기 힘드신 솔직히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맞죠? 순돌쌤님입니다. 이분 좀 한마디 하자면은 제 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지만 혹시 현타가 올 때는 없으셨나요? 온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딱히 현타가 왔던 적은 없던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교통합성에 들어오길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합성 안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래도 한다고 했을 겁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심플리매니아 1님하고 철떡 1223님입니다. 잠깐만 채팅이 지금 존잘이라고 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개소리입니다. 저 개못생겼어요. 심플리매니아 1님하고 철떡 1223님입니다. 표지화를 영상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의할 점이 있나? 그냥
영상화 여부만 잘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뭔 제발 성의 있게 좀 만드세요. 아니 존잘들이 아니 존잘 떡밥이 왜 자꾸 올라와? 저 존잘 아니에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동욱 닮은 KTX 산차님입니다. 일반 열차 기업 자주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일반 열차 기업을 만든 적이 그렇게 많이 없긴 하죠. 생각은 있긴 한데 소재 모으기가 힘들어갖고 그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청룡으로 만드실 생각 있나요? 생각은 있긴 한데 구하기가 힘든데 구하기도 힘들고 돈도 없어요 지금.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카나데를 좋아하게 된 계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려나요? 카나데가 누군지 자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제 최애캐가 있습니다. 카나데 봐라 씹새끼가. 카나데를 솔직히 스토리 읽다 보니까 최애로 된 것 같아요. 카나데 야, 그 게임에 스토리가 있었어? 몰랐냐? 아니 니는 푸세카 난... 하면서 몰랐어? 예. 난 푸세카... 리듬 게임인 줄 알았는데 푸세카에 프로세카라는 리듬 게임이 있는데 거기 카나데가 있어요. 이렇게 스토리 읽다 보니까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되게 공감도 되고 해갖고 최애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아, 이제 너무 근데 충격이다. 근데 그 카나데보다 25시 나이트 코드에서 스토리 읽다가 울 뻔했네. 아니 근데 난 진짜 울었음 나도. 난 미즈키가 좋아. 되게 여러분 미즈키를 찬양. 아니 진짜 있다는 걸 처음 알음. 아키라마 미즈키. 미즈키 미치겠네. 미즈키. 그 뭐야 방금 발언하신 분들은 약간 이상한 성적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즈키 카나데 이쁩니다 여러분.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카나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카나데 덕질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건가요? 솔직히 성격이랑 이런 것까지 다 똑같다 하면은 그만둘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서브웨이 버스님입니다. 오성역으로 겹해 줄 수 있나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오성역 실제로 가볼 수 있나요? 뭐 갈 수야 있죠? 돈만 있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오시면 감사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JCHN 잠깐 JCHN님입니다. 1K 기념 적존합작 개최 의향 있으십니까? 적존합작은 딱히 잠만 뭐야? 야 슬라이드 안 넘어갔자. 슬라이드가 꼬였네요 살짝. 오성역 이상하죠 물어봐 주셨는데 원래 이상했어요 걔네는. 다음 넘어갈게요. 오늘 약간 오성역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니까 JCHN님입니다. 1K 기념 적존합작 개최 의향 있으십니까? 적존합작 열 생각은 딱히 없고 비적존합작이라면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님 지금 기분 어떠한가요?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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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해 말겠습니다. 교종경기님입니다. 국산 게임 메이플 좀비고 등 부금으로 교통합성 제작 계획 있으신가요? 뭐라고? 국산 게임으로 국산 게임 노래로 만든 건 있긴 해요. 하나 우리 게임. 국산 게임 예를 들어서 이지투. 예, 블루아카이브 국산 게임이잖아. 야, 이지투도 국산 게임인데. 그렇지. 데라루도 있고, 데라루는 근데 사크레만 있으니까 뭐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한일을 제외한 중국, 대만, 홍콩 철도로 교통합성 제작 계획 있으신가요? 소재만 있다면 솔직히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점포야, 네. 내가 싱가포르 소스 줬잖아. 아니, 안방을 달라니까? 아니, 유튜브에 있다고. 귀찮아. 교종경기님입니다. 좀비고 vs 버블파이터, 특 둘 다 안함. 레드존 합작 열어주세요. 솔직히 이거 애교만 없었으면 열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도시바 철떡 1223님입니다. 앞으로의 목표 물어봐주셨습니다.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다 보니까 목표까지 세울 필요가 딱히 있나 싶긴 하네요.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들 정도로 만들고 올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요즘 뭐뭐 작업하고 계시나요? 요즘 작업하고 있는 거 이거 Q&A 끝나고 티저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비적존 그거 마감하세요. 마감 보실 거 그거 보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마감해. 마감하고 있어. 81번입니다. 필사님입니다. 첫인상 역가시고요. 함수 fx는 ax-1 완전제곱 플러스 1에 대하여. 저 림을 뭐라고 읽어야 돼? 극한. 리미트. 극한. 리미트. 리미트 루트 f-x 루트 fx는 6일 때 양수 a의 값은.
아니 근데 리미트가 어디로 가는지가 안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쓰여받는 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출제 이슈로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가 그냥 출제자가 넣기라는 출제자. 출제자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3XY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고 F 프라임 0은 4일 때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도함수가 뭐예요? 도함수가 뭐예요? 이거 수트 내용인데. 저는 지금 고등학교 미적분이야.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 가지고 미적분 그딴 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그러면 이것도 이분한 함수가 도함수입니다. 보자. 아니 이건 미적분 내용이 아니야. 도함수 f 프라임 x는 3x 플러스 4라고 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내 첫인상 아까 나왔잖아. 아까 나왔잖아. 메트로 S님입니다. 혹시 2열차는 몇 년식인가요? 경적 한 번만 올려봐도 되나요? 기관실 찍어도 되나요? 예, 꺼지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레일웨이 드림님입니다. 부산 갈 때 버스 아니 뭐야? 뭐 나 아니 나 프레젠테이션 왜 이래? 아니 왜 첫인상 세 번이나 물어보? 부산 갈 때 버스 vs 기차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버스는 오래 걸려갖고 싫어요. 기차 타고 다녀요. 기차죠. 편하고 싸고 좋고. 자일대오 vs 현대. 저는 뻐덕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둘 다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현대지 저상 현대 vs 있다가. 고상입니다. 저는 얘도 솔직히 고상 버스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갖고 얘도 중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기참 그 교합하시는 당근님이죠? 네. 모바일 유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근데 모바일 되게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일단은 여기 분대님부터 계시고 백터님도 잘하시고 코랄블루님도 좀 보이시고 그 저도 모바일 씁니다. 전유님이었나? 그분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모바일에 대해 모바일도 되게 교통합성하기 되게 좋구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경민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출사도 할 예정인가요? 뭐 출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출사 아닌가? 넘어갈게요. KTX랑 SRT 맞짱 까면 누가 이기냐? 공기업이 이기죠. 그쵸. KTX가 이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발공령님이죠. 가장 좋아하는 지하철 노선은 솔직히 옛날에 자주 타고 다녔던 4호선하고 지금 집 앞에 다니는 1호선이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노선 색깔이 파란색이 그거 보니까 딱. 야. 넘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에 답해줄 만한 게 딱 있죠.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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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되게 명작입니다. 여러분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입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광역 크리스탈 라임 YT님입니다. 고딩 생활 어떤가요? 재밌긴 한데 뒤질 것 같아요. MBTI 저는 ISTP입니다. 교통합성 vs NE 솔직히 십덕이긴 한데 NE는 그렇게 잘 보지 않는 편이라 갖고 전 교통합성 고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리듬 게임이면 거의 다 좋아합니다. 프세카, 유비트, 사볼, 추니즘 여기 4개 대표적이겠죠? 다음 천명 된 비결 영상 열심히 만들고 뺑이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인정. 최 애니 애니를 본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근데 내가 아랴 아닌가요? 님은 아랴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랴는 솔직히 애가 이뻐가지고 보는 거지 솔직히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치더라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민초 vs 반민초 저는 민초 싫어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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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틱톡 저는 쇼츠 봅니다. 넘어갈게요.
1000명 달성 후 수익 창출 여부. 애초에 지하철 안내 방송을 에이.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 때문에 걸려갖고 수익 창출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은 2000명부터. 아니야, 아니, 나 지금 수익 창출 시작돼. 합성으로 네? 수익 창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합성으로 수익 창출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얼개통 봉사가 여러분들 콘텐츠 다 내리고 다른 영상 올리면 가능할.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 다음 넘어갈게요. 합작 재밌나요? 마감만 잘 된다면 재밌죠.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하고픈 말 플러스 1000명 소감. 배드워즈를 하자 1편. 일단은 솔직히 1000명 될 거라고는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 1000명이 되고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Q&A를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실감이 되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앞으로도 멋진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확히 1시간 걸렸어. 와, 씨. 저작권 1시간 걸, 저, 아니, 저작권이래. 정확히 1시간 걸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저작권이 두려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Q&A 끝나고 저희가 제가 만들고 있는 비적존 티저 하나만 보고 한 몇 분 좀 쉬다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웃음) 자, 3, 2, 1, 고! 단단단단단. 네, 한 10월 21일인가요? 19일이구나. 10월 19일 은메드 게시 이벤트 맞춰갖고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천공의 한강위 천공의 꽃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 한 10분 정도만 이야. 쉬었다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은 아니에요. 좀 이따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한 10분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